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의원이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택 격리가 되는 바람에 오늘 제가 사보임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한번 청문회 해보고요. 계속 눌러 있을지 돌아갈지 결정하겠습니다. 청문회 해보시고 여기 계셔도 될지 가셔야 할지 저희도 판단하겠습니다. 전 국민적인 관심사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한 후에 잠을 자고 있으니까 택시 운전사가 깨웠습니다. 그러자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이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간주해서 내사 종결 처분했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이미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자, 그러면 생각해서. 이따가 후보자의 본인의 견해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법 2015년 개정할 때 운행 중이라는 곳에 가로를 치고 뭐라고 했냐면은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이거 뭐 버스나 택시를 얘기합니다. 버스, 택시를 운전하는 중에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운행 중에 개념에 포함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걸 규정을 해놨거든요. 이 법문의 의미상으로도 명확합니다, 지금. 그다음 두 번째, 이 법률 개정 이후에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아파트 앞에서 하차했는데 거기서 시비가 붙어서 멱살을 흔들어서 2주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 피해자도 처벌 불허냈어요. 이용구 차관 사건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용구 차관 사건은 내사 종결 처리되고 이 사람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국민이 법이 형평이 있고 공정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